해야죠. 그런 걸 지적했어요, 지금. 뭐, 시시한 거, 그런 거, 뭐, 사람 생명과 관계 없는 것들,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지금 사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건 하도 지적을 못했어요. 물론 대통령이 있고, 책임을 져야죠. 여당이 책임져야죠. 그러나 국회도 져야 되고, 언론도, 뭐, 시민도 다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세월호에 나타난 아직 그 상황을 보면 전형적인 우리 한국인의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그대로 드러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이건 누구가 잘못이다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렵지 않나. 물론 경제적으로 있겠죠. 직접 책임을 져야 할 사람도 있고 간접으로 책임을 져야 할 사람도 있지만 우리 모두가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회는 우리가 만들었고 이 사회에 의하여 우리가 영향받는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과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비슷해야 할 텐데 물론 비슷한 점이 있죠. 그러나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또 미국 그리스도인들하고 좀 다르게 행동한단 말이에요. 한국 사회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전통적으로 보험주의 쪽 이건 소위 이제 이원론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가지고 세상은 세상이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믿는 사람과 불신자는 이건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예, 우리가 그걸 흔히 이원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완전히 이 세상 사람처럼 행동하고 주일날만 또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하고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하고 사회에 나가면 다른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고 그리고 세상에 어떻게 돼가지고 내 할 일이 아니고 우리 교회만 세상을 된다. 우리 세상에서 해야 할 일, 유일한 일은 한 사람이 더 전도해가지고 교회 안으로 끌어들인 그것만이 이 세상과 관계하는 일이고 나머지는 우리와 관계없다. 이런 이 소위 이원론적인 우리가 뭐 다 합니다. 예, 그런 그 신앙을 우리가 그동안에 한국 교회가 좀 지탱을 해왔고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음주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개혁주의 우리는 개혁신앙을 갖고 있는데 그럼 개혁주의는 어떻게 다를까? 우리가 잘 압니다. 개혁주의 그 칼빈의 사상에서 칼빈이 제일 강조한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전적 부패. 이 두 가지가 물론 뭐 나머지 교리도 있습니다. 뭐 다섯 가지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게 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전적 부패. 예, 이 두 가지 축에 근거해가지고 칼빈주의가 형성됐고 저는 그것이 개혁주의를 개혁주의로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그건 우리가 다 압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지배하시고 역사를 지배하시고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 아브라함 카이토가 왜 최근 우리가 다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세상 인도한 우주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한 것은 한치도 없다. 뭐 왕인치라고 그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우리 말하는 뭐 일 제곱 센티미터도 없다. 온 우주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한 것은 일 제곱 센티미터도 없다. 그렇게 우리가 뭐 표현할 수 있겠죠.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 이게 사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뭐 이 성경을 그 일반성 읽으면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배하시고 마침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모든 영역이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런데 이제 그 이원론적인 그 신앙에서는 세상은 조금 덜 하나님 주권이 좀 덜 미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그죠. 한 사람을 거기서 건져내는 것으로만 이 세상이 중요하지 나머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이제 칼빈주의에서는 우리 개혁신앙에서 그게 교회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SFC나 우리 교단도요. 말은 뭐 개혁주의 하지만 상당히 이원론적인 지금 그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그러니까 우리 교단도 그렇고 우리 SFC도 역시 그런 그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싶은데 오늘 저는 특별히 칼빈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칼빈은
상당히 그 사상 일관성 있게 행동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칼빈이 그 국가에 대해서 말이죠. 굉장히 심각하게 아주 깊이 있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얼마 전에 그 칼빈과 민주주의라는 제목의 논문을 하나 썼는데 그 논문을 쓰면서 한번 들여다보니까 민주주의가 이 칼빈에 의하여 나온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칼빈은 이 정치에 대하여 참 심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국가를 세우신 것은 우리 사회 질서를 유지해서 악한 자는 벌 주고 선한 자는 상주기 위함이다. 이게 로마서가 가르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이 영의 그 칼빈 민주주의에 제가 해석한 칼빈 민주주의는 인간의 전적 부패라는 것이 훨씬 매우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민주주의 하면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모든 사람이 평등한 권한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하는 걸 되게 민주주의라 이렇게 말합니다. 칼빈은 물론 그걸 무시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칼빈은 인간이 권력을 갖게 되면 반드시 부패한다. 그러므로 이 국가 권력에 대해서 계속 견제해야 된다. 이걸 굉장히 강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시대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은 놀랄 만한 생각이 생각합니다. 왜냐니까 칼빈이 살았던 시대는 이 국가관이 뭔가 소위 왕권 신수설이었거든요. 왕권 신수설. 왕의 권한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뭐 절대 순종, 복종 하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 국가의 권위에 대하여 도전을 한 것은 훨씬 뒤입니다. 영국의 정치 철학자 토마스 홉스가 그때 아, 이거 큰일 났다. 그걸 느낀 겁니다. 그 전까지는 왕의 권한은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뭐 끄떡 없었어요. 이건 뭐 전혀 이 왕의 권한 문제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예부흥 이렇게 이 생기고 조금 저 소위 그 계명 사상이 이 낮아 사람들 조금씩 그에 대해서 좀 의심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정말 그 하나님이 왕에게 그런 권한을 줬느냐. 특별히 이 독재자, 폭군도 하나님이 주셨느냐. 이런 것에서 의심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홉스가 만들어낸 것이 소위 사회계약서라 하니까 하나님의 권한 대신 사회계약이에 대하여 국가가 권위를 갖는다. 근데 칼빈은 훨씬 그전이란 말이에요. 그전인데 철두철미 이 폭정에 대해서 그런 그 언급을 많이 했고 심지어 시민 불복종까지 인정을 할 정도였습니다. 칼빈이 한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왕들의 사나운 방종에 대하여 그들이 의무를 쫓아 항거하는 것을 금하지 않으며 했어요. 왕의 방종에 대해서 항거하는 것을 금하지 않는다. 저 항거해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항거는 그를 당연히 금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히려 미천한 일반 대중에 대한 군주들의 폭정을 눈감아 준다면 나는 그들의 위선을 극악한 배신 행위라고 선포할 것이다. 아, 이거 심하죠. 그 폭악을 눈감아 주는 것은 위선이고 극악한 배신 행위라고 합니다. 이런 생각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저는 이게 인간의 전적 부패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즉, 왕도 인간이고 그가 절대 권력을 갖게 되면 반드시 부패한다. 이게 그 로덱튼이라고 영국의 뭐 이분은 캐카톨릭 신자입니다만 영국의 그 이 사상가 한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힘은 부패하고 절대적인 힘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그야말로 굉장히 칼빈주의적인 표현입니다. 인간은 권한을 가지면 반드시 부패한다. 저는 이게 아주 이 사실 때문에 물론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지만은 칼빈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을 합니다. 야, 참 정확한 것 같다. 정확하게 맞구나. 민주의 장점은 저는 뭐 다수의 결정이 소수의 결정보다 낫기 때문이다. 천만의 말씀. 다수의 결정은 되게 엉터리입니다.
소수 똑똑한 사람이 훨씬 더 좋은 결정을 합니다. 선거 보세요, 선거. 항상 뭐 가장 유능한 후보가 당선되는 게 있습니까? 나는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되게 좀 엉터리가 주로 당선됩니다. 가장 훌륭한 사람이 당선한다고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얼굴이 잘생겼냐 안 생겼냐 그거 가지고 뭐 표가 왔다 갔다 하고 말이죠. 미국의 뭐 링컨은 수염 기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됐다고 그러고 말이죠. 우리 인권자라는 게 쉬운잖아요. 더군다나 이 대구는 대구 광주는 투표 하나가 안 해요. 뭐가 역선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 굉장히 중요한 인권자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민주주의의 좋은 점은 권력의 분산이다. 분산. 삼권 분립, 정기적인 선거, 그래가지고 권력에다 계속해서 견제를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민주주의가 제공하기 때문에 그게 불만이다. 근데 갈비는 그 사상이 아주 강하게 남아있어요. 저 아직 몰랐어요. 제가 갈빈의 국가관이 옳다는 것을 좀 강조하려고 한 것이 갈빈이 이만큼 깊은 이 성경에 근거해가지고 국가에 대해 생각을 했다. 그리고 그것이 반영이 됐다. 저는 오늘날 이 전 세계 그 이 민주 저 이 여러 가지 정치 제도를 보면 말이죠. 야, 갈빈의 역량이 참 대단하구나. 가령 갈빈에 이어서 시작된 것이 장로교 제도인데 이 장로교 제도를 공산당이 도입을 했습니다. 공산당도 공산당수가 제일 높은 게 아니에요. 서기장이 제일 높죠, 서기장. 장로교는요, 총회장이 제일 높은 게 아닙니다. 총무가 제일 높습니다. 총회장은 우리나라 지금 우리 장로교는 점점 엉터리를 하고 있는데요. 총회장이라는 건 총회할 때만 총회장이에요. 총회 끝나면 총회는 없어져요. 그게 장로교 원칙입니다. 총회에서 결정한 것을 1년 내내 총무가 운영을 한단 거예요. 유엔 총회도 그렇습니다. 유엔 총회 의장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해마다 바뀌어요. 그 사람은 유엔 총회 할 때만 의장이에요. 그 다음 누가 합니까? 우리 방기문 씨. 그 사람은 이장 아니에요. 일종의 소기장, 우리 장로교 제도에 의한 총무라고요. 그걸 그 양반이 준비 1년 동안 총회에서 결정한 것을 수행한답니다. 공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게 다 인간의 전적 부패. 인간에게 권한을 많이 주면 반드시 부패한다. 견제를 해야. 요즘 우리 한국의 교회에 사고나는데 어떤 교회가 사고납니까? 큰 교회 사고나죠. 큰 교회. 왜? 그 큰 교회 목사님들요. 젊을 때 참 신령했습니다. 예외 없이 훌륭했어요. 그때는 참 겸손하고 좋았어요. 근데 힘이 생기니까 부패. 근데 그 힘이 세질 때 반드시 견제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견제의 그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는데 아이고 우리 교인들은 이렇게 견제를 합니까? 목사님 말하면 콩이 다치라도 암이 남을 따라가니까 그렇게 부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단 서울에 어느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좀 비판하니까 그 교회 권사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막 해라고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 보고 권사님은 목사님 사랑하시는 줄 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사님이야말로 목사를 죽이고 있습니다. 목사님 진짜 사랑하면 그 따위로 사랑해서 안 됩니다. 목사님 잘못했으면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그게 목사님 진짜 사랑. 지금 당신 같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목사가 뭐 어떻게 됐나 말이에요. 그게 목사님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게 우리 개혁주의의 원칙에 입각해서 모든 인간은 부패한다. 그러므로 민주주의가 필요한다. 그러니까 갈빈은 매우 일관성 있게 정치에 대하여 국가에 대하여 생각을 했고 그게 인류 역사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학자가 아니고 정치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을 못합니다만 민주주의가 그리스에서 시작이 되었다. 그리스가 어떻게 그리스에서 시작이 됩니까? 노예도 투표권이 없어. 여자도 투표권이 없어.
남자, 그 자유시민밖에 투표권이 없었는데 그걸 어떻게 민주주의라고 하느냐. 저는 그 이 진정한 민주주의는 칼빈에서 비롯됐다.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경제. 칼빈은 경제에 대해서 아주 획기적인 이 변화를 일으켰는데 뭔가 이자를 허락했어요. 그 전까지는 기독교에서 이자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구약 속에 뭐 이자 받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 재산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그 부를 재산이 재산 만들면 안 된다 그런 원칙을 갖고 있었어요. 이자라는 돈이 돈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된다. 그렇게 칼빈이 이자를 허락했어요. 그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때 상업이 시작이 된 칼빈은 상업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루터와 칼빈 둘 다 농업을 참 중요시했습니다만 상업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런데 상업을 하려면 자본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 반드시 부자일 필요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지고 어떤 사람은 장사를 잘하는데 그 돈 많은 사람의 돈을 장사 잘하는 사람이 빌려다가 사업을 하면은 장사를 하면 훨씬 좋을 텐데 이자를 안 주면은 뭐하려고 돈을 빌려주겠어요. 이 칼빈은 이자를 달아. 그 사람이 나무 돈을 빌려가지고 장사해서 이익을 많이 남기고 원금을 갖다 주는 것은 칼빈은 그 정의롭지 못하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의 돈으로 내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원금만 딱 돌려주는 것은 그럼 자기는 부자가 돼요. 그건 정의롭지 못하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익을 봤으니까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게 옳다. 그리고는 칼빈은 매우 엄격하게 일곱 가지의 조건을 달았어요. 이럴 때는 절대로 이자를 받으면 안 된다 하는 걸 쫙 내놨어요. 그러니까 뭐 돈놀이 하라는 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생활에 필요해가 돈을 빌렸을 때는 절대로 이자를 받지 마라.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는 이자를 받지 마라. 뭐 한 일곱 가지의 조건을 달아가지고 이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칼빈의 그 이자 가락하는 것이 오늘날 경제의 뭐 받침됐다 할까요? 아주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것도 뭐 칼빈이 이자를 제세에 참고리가 좋았다 그걸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다. 그 외에도 칼빈은요 심지어 소방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불을 잘 끌 것인가. 우리 목사님들, 저희 교인들한테 그게 좀 가르치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한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집에 소방, 소화기 있는 분 있습니까? 손 들어보라 그랬더니 한둘밖에 없어요. 세상에 아이 키우는 집에 소화기도 없이 하나냐고 좀 잠수를 했어요. 어린아이들 그 불이 났을 때 어떻게 도망치라고 훈련했냐? 훈련시킨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걸 왜 했냐고. 전부 집에 와서 훈련시키라고.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집에 소방기도 있고 소화기도 있고 아이가 어릴 때 불났을 때 어떻게 뛰고 도망치라 훈련시켰어요. 훈련시켜야 됩니다. 불나면 애들이 거의 기계적으로 도망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지 정신을 못 차리고 왔다 갔다 하다가 사고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거 가르치면 안 된다. 그런 법이 어딨습니까? 교회는 가르치죠. 그게 우리 삶에 도움이 되고 생명 보존에 도움이 되고 왜 그걸 못 가르칩니까? 칼빈은 그런 것이 전문가였어요. 노동조합에 대해서 칼빈은 언급을 했어요. 노동조합이 있어야 착취를 안 당한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임금을 너무 많이 올려서도 안 된다. 그런 주장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칼빈이 워낙 행정을 잘한다 해가지고 이웃나라가 그 이웃도시가 칼빈 좀 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제네바 시가 그 빌려줄까 말까 그렇게 논의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이게 칼빈의 일반적인 사상과 일치한다. 즉 그런 삶의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의롭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사회를 어떻게 하면 더 의롭게 만들고 특별히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칼빈은 굉장히 관심을 많이 썼어요. 사회의 그 복지에 대해서 흥미한 관심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시야가 좁아요. 우리는 전도, 선교, 뭐 조금 나아가면 구제 정도지 그 이상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SFC는 우리 개혁신앙을 표방하면 그렇게 해서 안 되죠. 저는 우리 SFC 면들은 모든 분야에 전문가들이 나가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게 그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 나라의 일과 전혀 무관하다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즐거롭게 우리 사회를 평화롭게 조화롭게 해야 될 것인가, 모든 영역에 가서 해야죠. 그다음에 갈비는 그리고 종교개혁은 굉장히 그 노동을 강조를 했어요. 막스 웨이버라는 사람이 개신교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게 읽어보면은, 이제 그, 이, 뭐, 루트도 그렇지만, 특별히 이 갈빈 쪽은, 이 금욕, 그게 표현으로 세계 내적 금욕을 실천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세계 내적 금욕. 세계 내적 금욕이란 말은, 이 천주교나 불교는 세계 바깥에 나가서 금욕을 한다. 이게. 그렇죠. 수도원에 들어가서, 뭐, 절에 가서 금욕을. 칼빈주의자들은 시장 한가운데서 금욕을 했다. 이제 그럽니다. 욕심을 절제해야 한다. 이건 오늘날 한국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절제라는 것. 이 개신교인들은 특별히 칼빈주의자들은 반드시 절제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 그, 얼마 전에 왜 그 경제위기가 생겼을 때 타임지에 독일에 대해서 집이 난 걸 제가 의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왜 세계 경제가 다 흔들리는데 독일만 저렇게 튼튼하냐? 두 가지. 하드워크 앤 드리프트. 그렇게 써놨어요. 열심히 일하고 절약한다. 그게 그 막스 베이버에 의하면은 개신교의 윤리의 핵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절제를 하되, 금욕을 하되. 금욕 가운데 하나가 노동이라고 그랬어요. 난 그거를 좀 이번에 처음으로 발견했습니다. 노동이 금욕의 일부라고 그랬어요. 왜 노동이 금욕의 일부인가? 아마 확실한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금욕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여튼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일해야 돼. 그 대신 열심히 일하면 이제 돈을 많이 벌 거 아닙니까? 금욕을 하라고 쓰지 말고. 가능하면 그걸 쓰지 말고 그걸 가지고 구제하라. 그 말이 금욕. 그것도 오늘날 굉장히 필요하다. 우리 오늘 여기에 뭐 젊은 사람들 아직 학생들이 없어서 좀 유감입니다만은 나는 예수 믿는 학생은 불신자보다 공부를 10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뭐 이 회사에 가면 다른 사람보다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무슨 일인지 맡았으면 제대로 하고 안 하라는 것만 풀어야지.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와서 일하도록 해야지. 그게 떠다 앉아가지고 자기도 일 안 하고 다른 사람 일할 기회를 빼앗아. 그건 죄입니다. 그건 죄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직장에 가든지 어딘지 일을 맡았으면 절대 잘해요. 최고를 잘해야 돼요. 그게 개신교의 정신이에요. 그게 우리 개혁주의의 정신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많은 걸 성취하죠. 그런데 그 성취한 것을 즐기지 말아요. 그거 가지고 교만해지지 말고, 그걸 가지고 내가 내 혼자만 즐기려고 하지 말고, 그걸 우리 사회를 위하여, 특별히 우리 사회 약한 사람을 위하여, 그걸 투자를 하라. 그게 우리 개혁신앙의 핵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한국이 이 복지 국가가 될 거라고요. 그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제 복지가 지금도 우리 너무 뒤떨어져 있어요. 사실은. 우리 이 정도의 경제 수준에 달했으면 복지가 이보다 훨씬 더 늘어나야죠. 그런데 복지가 늘어나면 어떤 병이,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복지병이 생긴다. 뭐 제가 유럽에서 공부할 때 그 복지병이 어떤가 하는 걸 잘 봤어요. 부자는 복지를 늘리려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뭐 국가가 뭐 뭘 가지고 복지를 합니까? 세금을 많이 받아야죠. 세금을 많이 내니까 부자들은 죽으라고 돈 벌어가지고 세금 다 낼 판을 일 안 한다.
부자도 일 안 하고. 가난한 사람, 뭐 일 안 해도 국가가 몇개 살려주는데 뭐라고 일 안 해. 가난한 사람도 일 안 하고. 국가가 내려간다고요. 사실은 뭐 지금 북한이 망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과거에 그 공산권이 몰락한 게 사실 뭐 복지대는. 저 그때 그 체코스로바키아에 어떤 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집에 수도하고 고장이 났다고 신고를 하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한 일주일 후에 오더래요. 수도선 줄줄 서는데 일주일 후에 와가지고 상황이 어떤가 조사하러 왔더래요. 그리고 한 뒤에 한 일주일 후에 이걸 수리하려면 돈이 얼마나 되는가 계산하러 왔더래요. 그리고 한 일주일 후에 어떤 사람이 와서 한 2시간 꾸문적거리다가 아 너무 피곤하도록 하고 그게 경제가 됩니까? 이게 이제 복지비거든요. 복지비로. 근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굉장히 욕심이 많고 내한테 이익이 생겨야 움직이는 국민이다. 우리 전통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복지가 확대되면 아무 일을 할 거예요. 중국하고 뭐 일해봐야 아무 세금 다 내야 그러는데 뭐하러 일하냐. 일 안 해도 먹여 살려야 되는데 뭐하러 일하냐. 우리는 유럽보다 복지비용이 훨씬 더 심해요. 얼마 전에 그 KBS에 보도한 걸 보니까 덴마크의 어떤 가게 주인이 1년 내내 가게를 운영하는데 자기께 이익이 한 푼도 안 붙더라고요. 한 푼도 이익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자가 그럼 뭐 하려고 가게를 합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득으로 우리 종업원이 일을 하지 않냐고 그러더라는 거거든요. 그런 정신이 과연 우리나라에 있겠습니까? 단순히 종업의 일자리 만들어주기 위해서 가게를 운영하는 한국인이 과연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심각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노동윤리가 생겨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노동 그 자체가 가치가 있다. 그래서 내한테 이익이 안 생기더라도 이것이 우리 사회의 이익이 되고 특별히 약한 사람이 덕을 보면 일해야 된다. 이런 정신이 생겨야 되는데 누가 이걸 하겠습니까? 우리 개혁신앙을 가진 사람 이외에는 이걸 주장하기가 어려워요. 무슨 근거로 일하라고 가르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 그 자체가 고귀하다. 칼빈은 일을 열심히 하면은 잡생각이 없어지기 때문에 경건에도 좋다.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는 철저히 절제하라.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는 될 수 있으면 적게 사용해야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이 줄 수가 있다. 예. 저는 요즘 이 검소 절제 뭐지 제가 그 관계하고 있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은 두 가지를 이제까지 강조해 왔습니다. 하나는 정직이고 하나는 검소 절제입니다. 우리는 검소 절제해야 정직해질 수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절제하면 돈에 대한 욕심이 줄어지고 욕심이 줄어지면 거짓말 할 필요가 좀 줄어진다. 그래서 이게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우연히 이 옷을 입고 왔습니다만 이게 꼭 굉장히 50년 된 옷입니다. 제가 옷을 갈아입고 시가의 옷을 입고 왔습니다만 제 지독하게 아낍니다. 이 50년 지금 계산해보니까 1994년에 미국에서 하나 사입은 겁니다. 하여튼 저는 지독하게 아낍니다. 그렇게 하니까 뭐 실제로 체험을 해보니까 돈이 아쉽잖아요. 이게 돈이 남아요. 저렇게 쓰면 남지요. 이 돈이 남아봤자 될 수 없어요. 돈이 남아봐요. 좋은 옷을 삽니까? 뭐 큰 차를 살 수가 있습니까? 저는 커피도 4,000원짜리 이상 안 마시니까 좋은 커피를 마십니까? 돈이 있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그리고 돈을 어디 씁니까? 뭐 한 수 없이 성교 구제 뭐 이쪽에 거기 쓸 돈밖에 없잖아요. 난 자식에게 안 넘겨주기로 아예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우리 자식들께 넘겨줄 수 없고. 그러니까 돈에 대한 유혹이 생기질 않더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뭐 거짓말하는 이유가 한 80% 돈 때문에 하는 건데 한 80%도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져 버리죠. 그리고 부자한테 뭐 하청할 필요가 없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돈에 비겁하면 안 됩니다. 돈에 비겁하지. 좀 시간이 많이 가는데 엉뚱한 소리 하긴 안 하겠습니다. 옛날에 서울에서 무슨 모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어떻게 해도 제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한경지 목사님만 그거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뭐 아는 분이랑 그분밖에 없으니까 그분 없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쪽으로 막 몰려가요. 그리고 뭐 카메라 그 대표장 카메라가 막 쫓아오고 기자들이 막 쫓아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보니까 정주영 씨가 들어오는 거예요. 주영 쫙 목사자 악수. 한경지 목사님이 나하고 둘만 이러고 계셔서 있어가지고 저 사람들 왜 저러지? 한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둘만 서서 뭐, 바라보고 있고 다른 사람 다 줄 서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정주영 씨가 다 악수한 뒤에 낮에 와가지고 우리한테 악수하러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악수를 해 줬죠. 그래서 기분 좋더라고요. 기분 좋더라고요. 예수님 사람 그 정도 자존심이 있어요. 뭐 정주영 씨가 나쁜 사람도 아니에요. 누구한테 훌륭한 사람이죠. 그러나 우르르 쫓아가서 뭐 이렇게 굳이 걸 만한 그런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사이고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절제를 해야 돼요.